핸드폰을 바꿔야 돼, 핸드폰을. 올 가을 버전은 바꿔야겠다. 안녕하세요. 강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핸드폰 충전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알리익스프레스나 해외 구매를 통해 가지고 사기 좋은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몇몇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요 브랜드들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다양하고 편리한 제품군들이 있는 데다가 품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꽤 훌륭해서 몇 차례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ESR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액세서리 종류나 뭐 케이스나 충전기나 이런 종류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품질로 치면은 제가 주로 선택하는 다른 회사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품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걸 뭐 구매는 보통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거 통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은 쿠팡에서도 로켓 직구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배송은 역시나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배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전자장비들은 KC 인증이나 여러가지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인증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주 많은 양의 많은 마진이 남는 그런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수입해서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그 직구, 그걸 통해 가지고 해외 샵이 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을 통해서 얘를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을 한번 보기 전에, 열어보기 전에 우리 스펙 보기를 좀 해야 되는데, 쿠팡에서 구매한 거니까 쿠팡에 정보를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본 다음에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지금 쿠팡 판매가가 18,500원, 그리고 와우 할인가로 하면은 13,770원이에요. 생각보다 싸죠. 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가격이 원래는 37,000원이었다고? 이거 좀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은데.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아이폰에 달라붙는 그런 무선 충전 겸 거치대,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가세이프를 통해서 충전이 된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을 다이렉트로 해놨는지 번역이 좀 어설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지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동그랗고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거치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핀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력이 강해서 아이폰 3개를 매달 수 있다. 정말 좀 과장이 심한 그림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잘 안 떨어진답니다. 브라켓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보면서 충전할 수도 있고, 그냥 매달아서 충전할 수도 있고, 데스크탑에 내려놓고 충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위쪽은 방열 패널이 되어 있고 밑에 자석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오듀륨 자석이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자석이 나올 거고, 코일이 있고 회로가 있고 알루미늄 셀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작아서 손에 이제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딱 그 충전만을 위한 그 사이즈에 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개의 자석을 가져서 자동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붙는다. 요건 진짜 애플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11 프로를 갖고 있는데 얘는 자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이 무선 충전은 되거든요. 근데 이 무선 충전을 할 때 놓는 위치가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이 충전을 한다고 올려놨는데 충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충전이 됐는지 정확한 위치에 놓였는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석이 있으면 정말로 딱 위치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편하지 않을까요? 저도 빨리 아이폰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15W 무선 충전이 된다. 충전이 완료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된다. 그런 기능이 있대요. 요게 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는 게 그게 중요하죠. 한번 열어볼까요? 포장이나 이런 건 요즘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포장은 아니고요. 아주 작게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아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지? 무슨 쿠폰 같은 것 같아요. 뭐 중국어로 써 있어서 전혀 알 수 없네. VIP 무슨 쿠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 방법에 대한 거. 그래서 아답터를 높은 걸 쓰면 충전이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가 좀 높은 것도 쓸 수 있나 본데요. 어떻게 된 거지?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매뉴얼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게 중요하죠. 케이블은 오, 생각보다 긴 케이블이 있네요. 이 정도면 한 1m50? 1m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긴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본 충전기입니다. 오! 여기. 아, 이 유리글라스니까 이렇게 돼 있군요. 오, 되게 깔끔해. 깔끔해. 보이세요? 유리글라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 아주 심플하네요. 오, 힌지가 퀄리티가 좋아요. 튼튼하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마감은 훌륭한데 약간 유격이 조금 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유격 있는 거 뭐 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를 짜잔. 아, 붙이고 싶다. 오씨, 내 거에도 붙네. 뒤에 손 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달라붙네요. 자석이 있어서. 그럼 충전이 되나?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 충전을 할 수 있게 한번 아답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짜잔. 제가 노트북용으로 쓰는 아답터가 있습니다. 이 아답터 두 개짜리니까 여기다 한번 짜잔 케이블을 가져왔습니다. 빨갛지만 USB-C 타입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오! 나도 잘하면 쓸 수 있겠는데? 이 위쪽에 붙이면 되니까. 근데 얘는 이런 목적이 아니죠. 얘는 잘 붙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요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석이기 때문에 카드를 넣은 상태에서 하면 이거 다 지워집니다. 마그네틱. 그래서 요 상태로 어떻게 붙어? 방향이 있구나. 그러네요. 방향이 있네. 이게 돌아가네? 오. 자석이 안에서 도나봐요. 붙은 다음에 이게 방향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 안에 자석 있는 부분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아, 이거 머리 잘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충전은 충전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붙네요. 아, 진짜 안 떨어지나? 내 핸드폰 아닌데. 예. 아마 꽤 단단한데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방향이나 무게중심을 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별로 보여드릴 거 없죠. 뭐 충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요 제품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로락 킥 스탠드 와이어리스 차저라는 게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애플에서 만드는 충전기를 사면 좋지만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잡고도 떨어지지 않고 또 세로로 이렇게 잡아 빼면 생각보다 잘 떨어지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려면 만만치 않네요. 네, 그냥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ESR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 브랜드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케이블도 나오고요. 아이패드나 핸드폰 케이스도 나오고요. 처음엔 케이스 때문에 알게 되는 회사인데 요즘은 이렇게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확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다른 브랜드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번씩 이런 게 필요하시면 이 브랜드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